큐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장이 지금 미국 내에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물론 이제 언론 매체마다 뭘 강조하는지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매체는 평화적인 시위를 저기 그 강조하는 매체가 있고, 또 폭스TV나 이런 저기 그 친트럼프죠. 트럼프죠. 친트 쪽은 이제 막 저기 그저그 방화하고 하는 과격 시위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시장은 비인간적이잖아요. 인간적이지가 않거든요. 인간의 감정이 없는. 그렇죠. 사람들이 움직일 텐데, 그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매매하는 것도 있지만, 기계로 매매하는 기계가 하는 거. 것도 많아서. 서 팀장은 사람입니까? 기계입니까? 제가 말입니까? 사이보그? 뭘까요? 바늘로 찔러보고 싶다. 아프든 아픈지. 일단은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합니다. 네. 왜 상승 출발을 하냐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다시 또또 돌아섰어요. 아니라면서요. 그거 돼지고기 그거 그 블룸버그가 오보였다라는 게 사실은 어제 우리 장중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확 치고 올라갔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근데 이제 하나 좀 정리해야 되는 게 대두하고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약속을 파기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작년 10월인가 있었던 무역 합의가 깨지게 되는 1월 거잖아요. 달에 합의한 거.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돼지고기 대두 그 구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게 중국이 먼저 저기 그 판을 깨지는 않을 걸로 봤었는데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오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좀 확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블룸버그라서. 블룸버그가 그때 민주당 저기 그쪽으로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러게요. 아무튼 뭐 갑자기 또 말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상승 출발을 keep 했고. going. 네,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을 좀더 확대하긴 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2분기 그 GDP 성장률이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거를 너무 크게 하이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애틀랜타 연은에서 이제 발표하는 GDP 나우를 통해서 53%, 52%. 근데 이거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는 거의 실물 지표 위주로 산정을 해가지고 GDP를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나쁘고 뉴욕 연은의 나우 캐스팅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거의 한 30, 한 5%, 38%이 정도 되거든요. 그 38%가 뭐 이게 GDP 성장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이 그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게 그거는 50% 넘는데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나우 캐스팅 같은 경우는 30%대. 분기 대비. 네, 전분기 대비. 자, 그러면 근데 뉴욕 연은 같은 경우는 심리 지표 위주로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은 뭘 볼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뭐 2분기의 성장률에 대해서 뭐한 30%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그 둔화폭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거든요. 아, 이렇게 나쁘는 건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다음 하반기 때는 QOQ로 상당히 엄청나게 좋아질 건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너무 깊으면 올라가도 별로 안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 빠지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러잖아요. 그한50% 빠졌다가 50% 올라가면 원금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통계 함정이죠. 그렇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그냥 매물을 내놓은 거예요. 차익 매물. 그러니까 그 하나의 빌미가 되는 거죠. 빌미가 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어떤 종목들이 주냐?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애들. 언택트죠.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아마존 뭐 준비되어 오는 이제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어서 뭐 경고했고 나머지 것들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뭐 이런 소프트웨어 이다들 이런 것들. 근데 반도체를 보면 전체적으로 볼까요? 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야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완화되면서 이제 강세를 좀 원래 보였었고 이 세일즈포스라든지 인투이트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원래 마이너스였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보합 근처까지 빠졌다가 뭐 구글도 다 마이너스였었는데 일단은 마이너스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언택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고요. 반대로 이 금융주들 그 다음에 이쪽 소매유통업체들 그다음에 뭐 자동차라든지 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지 뭐 이런 쪽들이 상승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죠. 이게 차별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흐름이 이어지면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거의 뭐 0.8%까지 빠졌지만 그 S&P는 약보합으로 그쳤고 다우지수는 그냥 강보합권까지 장중 저점에서 네. 네. 그런데 트럼프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백신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에 이거 긍정적인 소식 하나 나올 거야 좋죠 시장은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백신과 관련된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돼가지고 반등을 줄 때는 이 폭이 더 커져요 이제 경제 재개와 관련된 기업들 있죠 그쪽이 당연하게 이제 그 치료제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나오면 소비가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폭을 키우면서 상승전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쭉쭉쭉 가고 또 하나가 나왔죠. 뭐가 나왔냐면 트럼프가 이제 빠르면 이번 주에 이제 추가적인 재정정책. 추가적인. 이 내용을 논의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상승폭을 더 확대합니다. 뭐 시장에서는 현금 지원을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냐. 뭐.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들이 많은 게 뭐냐면 일단은 트럼프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근로소득세, 소득세를 감면시키려고 해요. 그 그냥 편하잖아요. 근데 실업자가 4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임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V프 빈집빈을 더 크게 키우는 요인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절대 반대.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수표를 줬잖아요. 이것도 민주당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0%에 그 수렴한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매물이 다시 줄어듭니다. 자,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제로금리 나왔죠. 마이너스 금리.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이 시간대쯤 돼가지고 그 보고서를 하나 올려요. 그 무슨 보고서냐면 경기의 V자 회복을 하려면 마이너스 금리 도입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인프라 지출도 확대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처음에는 반응을 안 하다가 뉴스가 막 곳곳에서 마이너스 금리 하니까 갑자기 치고 올라가. 자, 여기서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지금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한다는 뜻은 은행들이 대출도 잘 되고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심리가 완전히 죽어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 자체는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길을 먼저 간 일본으로부터 하나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그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금리를 하기 전에는 전에 강력한 경제정책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 즉 뭐냐면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서 정부의 재정정책이 더 많이 발표가 돼서 은행들이 뭐 대출도 쉽고 그 소비자들도 돈을 받아서 돈의 흐름이 유동성이 좀 아니 돈의 흐름이 좀 이어지는 기본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사회는 지금 카운터파트 리스크가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맞아요. 뭐 마이너스 금리를 하든 마이너스 금리 할애비를 하든 안 돼요. 아무튼 그 보고서에서 그랬다고요. 또 시장 알았다고. 좋아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뭘 보고 반응을 하기 시작했냐면 V자 경기이고 그 문구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아 최고 하면서 이제 매물을 써. LOVE 할 때 L자를 저기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추가를 하려면 결국은 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포함될 거고 인프라 투자도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있거든요. 즉 그 국민들 중에 70%가 찬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논란들이 좀 일고 있는 상황.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미국도 신자유주의하고 자유무역을 하면서 옵셔링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리쇼어링을 하려고 하니까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죠. 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니어쇼어링.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블록 이제 그 블록화 되는 거죠. 블록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블록화 되게 되면 이제 또 이제 자유무역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건지 지금. 더 문제는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을 선택할까 중국을 선택할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경제는. 아니 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를 요구하는 거야.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하라잖아요.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엄빠. 독일에서도 부양책 얘기 나왔어. 그렇죠. 이게 독일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유럽 증시가 좀 많이 올랐고 뭐 이런 식의 각국의 정부 정책들이 이제 재정 정책을 좀 더 확대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불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지식시장이 좀 많이 올라가고 우리 있는 거죠. 그, 우리나라 그 대외 경제 연구원장 그 김홍종 박사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아 독일은 돈을 좀 더 써야 되겠다라고. 왜냐면 이 위기가 오니까 저기 그 2차 대전 이후에 어려웠던 독일 통일을 저기 독일이 이루는 거야. 유럽 통일을 다 자기네 발밑에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대가로 돈을 좀 더 써야지. 뭐 안 쓰겠다고 버티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게 있으면 좀 돈을 내야지. 그렇죠. 아무튼 우리 시장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좀 보면 장 마감을 앞두고 또 치고 올라갔던 게 IT 업종들이에요. 네. 경기 재개와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어느 정도 버티고 그 장중에 빠져 있었던 애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장 마감 후에 준비디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오고 가이던스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 한 5% 정도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 차익매물 나오면서 지금 마이너스 4%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2% 왔다 갔다. 뭐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언택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시간 내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발빠르게 순환매 장사가 계속적으로 펼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관심들은 뭐 은행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가치주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지금 현재 사람들의 많이 빠졌던 종목들 이쪽으로 지금 눈이 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단 그런 현상은 우리 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 전체 다 다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수익률 평준화. 아, 뭐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것도 좀 중요하지만 이제 중국 증시 중국에서 이제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 발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발표되는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 10시 정도에서 나오는 거죠? 네네. 나오면 전화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